집안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좀 살벌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워낙 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게 가족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항상 외딴섬에 있는 그 나 혼자 이렇게 동동동 떠 있는 그런 애인 거예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고 난 사랑 못 받았다고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를 보면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사실 결혼 안 하고 싶었어. 난 정말 그렇게 결혼을 만약에 한다라고 내가 만약에 하면 정말 자상한 사람이라 하고 싶다. 결혼 안 할 생각이었는데 아니 그랬는데 그렇게 그 원했던 그 상을 아빠한테 원했던 상을 내가 우리 오빠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게 대리만족으로 충족이 되는 거야. 부모를 그 오빠를 통해서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참 신기해. 결혼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하게 됐다는 거. 진짜 오빠랑 얘기하면서 좀 제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넌 한 번이라도 네가 전화해가지고 뭐 엄마 살갑게 한 적 없잖아. 근데 담배 너무 부모 탓하지 마. 네 잘못도 커. 그래서 그때 많은 감정이 오고 갔는데 그래 조금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구나. 내가 다가가는 게 맞았네. 사위가 진짜 보물 같은 사위가 들어왔어. 맞아. 여기 좀 닦고. 깔끔하신 분. 진짜 부지런하세요. 아이고. 형 궁금하다. 오. 같이 와라. 어? 오빠. 어휴. 어이야. 차키 누구야? 오빠 뺐지? 남편입니다. 아 진짜? 이게 역시. 차키 오빠 내가 될게. 메달리스트. 그쵸.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그리고 지금은 손담비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 이규혁입니다. 이야. 메달권에 진입해 있는 한국의 이규혁. 세계 신기록. 이야. 네, 올림픽 6번을 전해서 저희 오빠가. 진짜 많이 나갔다. 네. 와 4개나 있어요? 와. 아 대단했죠 저때. 어머. 이야. 사람 인연이 신기해요. 진짜. 만날 인연이 사실은 직업으로는 없는데. 없어요. 한 번도 부딪힌 적도 없고. 네. 까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엄마 집 여기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럼요. 띵동. 아, 못 보겠어요. 아주 꿀이 떨어지네. 자랑스럽네요. 아유. 웬 꽃을 사왔어? 오빠. 어? 오빠는 뭐? 아유, 아니 근데 더운데 어떡하냐? 이렇게 더운데 왔냐? 아유, 그래도 뭐 와야죠. 더워도 가오고 추워도 오고. 아유,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어? 아유. 근데 사이가 너무 살갑다. 진짜. 저희 엄마가 꽃을 좋아하는 거 알아서. 아유. 저렇게 좋을까? 사위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넓어지네. 야. 아니 무슨 달라. 아이고 왔어. 이거 아우 더운데 어떻게 하야? 엄마 정원님. 너무 달라요. 아, 사위 정말 좋아하네요. 진짜 좋아해요. 다르네 텐션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냥 딸은 사위 부인이라 좋은 거야. 내 사위 부인이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면은 딸보다도 그 사위를 굉장히 내가 반기지. 그리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렇지. 집에 가도 사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아 진짜? 근데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도 그냥 진심으로 하는 거지. 마음을 가겠고. 장모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사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담비가 외동딸이잖아요. 장모님한테 되게 좀 이렇게 싹싹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만
네, 그런 부족함을 제가 사위로서 좀 채워주려고 저도 그 또한도 노력하려고 하죠. 네. 우야. 사위한테 잘해줘야 딸한테 잘해줘. 그렇지. 예, 네, 맞아요. 그럼요. 저희 오빠가 네. 항상 말하는 거. 나 네. 잘하는 거 너 때문인 거다. 아닌 것 같아.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도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좋은데 뭐 이유 있어요. 아, 아니 좀 달라요. 남달라요. 맞아, 맞아. 엄마는 좀. 좋지 뭐. 어머, 여기 시원하네. 진짜. 에어컨 틀어도.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지? 집에서 맨날 에어컨도 너무 많이 틀지 말고. 엄마는 그냥 더울 때 3시간밖에 안 틀어. 아니, 장모님 바지가 왜 이렇게 너무 화려하셔? 아니, 계속 화려하게 입었어. 어머! 계속. 아, 진짜?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아, 장모님, 아니, 바지가 너무 화려하세요. 이뻐요, 이뻐. 좋은 거 너무. 아, 진짜? 엊그저께 와서 샀어. 근데 1만 원짜리야.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신다, 저런 게. 시장 가서 너가 온다니까 좀 이렇게 내가 화려하게 입고 있어야 되잖아.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그치? 덮으신도 이거 틀리지 않았다. 양쪽에 땅이 어머! 와, 발찌까지 하셨어. 이어져 있는 거야. 아, 진짜요? 우선이 발찌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어머니 아이템이 너무 좋으셔서 공부하셔야겠다. 어디 시장이에요? 아, 저거 너무 놀라요. 덮어선 때문에. 센스가. 양쪽에 땅이 어머! 좋네, 뭐. 어머, 어머나. 어머, 너무 예쁘다. 덮어선 너무 치명적이야. 요새는 그러면 뭐 하는 일이 뭐 그거니까 좀 바쁜가? 네, 이제 좀 바빠질 거예요. 네, 좀 준비하고 저희 그 여름에 그 꼬마 아이들 스케이트 타는 거 하잖아요. 글쎄. 네, 그것도 하고. 아, 근데 뭐 스케이트 타는 것도 많이 보고 나 텔레비에서 막 그런 것만 봤지 뭐 언제 뭐. 아니, 엄마 우리가 그 10년 전에 사귀었을 때도 그 스케이트장에서 만난 거야. 그렇지, 그게. 10년 전에? 네. 그때? 사귀었었어? 네. 대박! 몰래? 그쵸, 비밀 연애를 했는데 그때 한 1년 반 정도 사귀었었습니다. 나는 그때 스케이트 한 번도 탄 적 없는데. 김연아,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 진짜? 아, 몰랐어! 비밀 연애. 같이 했어? 아니에요. 아니지? 어. 오, 잘 타네요. 아, 제가 악바리로 연습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와. 오. 방송은 안 하고 연애를 했어요, 여기서? 네. 어머! 겉모습에 반했어? 겉모습에 반했는데? 이거 참 정말. 저희가 그때 사귀어가지고 한 1년 넘게 그때 연애를 했었거든요. 너무 어렵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옆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네. 근데 워낙 어렸었고 오빠도 어렸었고 다 오빠도 운동선수였고 저 제일 바쁠 때였고 대박이다. 그런데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머. 정말 일 때문에 헤어진 거였는데 어떻게 다시 운명처럼 10년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내 하필이면 내 생일날 우리 오빠를 만났고. 우야. 정말 심하게 우연히 만난 건데. 네. 진짜 신기하네. 사귄 지 한 5일 정도가 돼서 결혼이라는 생각이 둘 다 들었거든요. 와. 뭔가 모르는 약간 뭐 그런 타이밍인가 뭔가 할 때 못 온 우주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결혼으로 정말 결혼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다. 진짜로. 아니, 어떤 부분이 그래 좋았던 거야, 규혁 씨? 규혁이 오빠는 일단 그러니까 뭔가 티키타카는 무조건 잘 맞고. 너무 잘 맞고요. 유쾌할 것 같아. 너무 재밌고요. 재밌고. 그리고 멘탈이 너무 강하고 부정적인 게 없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니, 그때도 지금 이런 나이는 아니었었는데 그때 좀. 야, 그때까지 그러면 저 남편도 혼자 살으셨나? 그럼요. 오빠도 결혼을 접었던 상태였었더라고요. 네. 운명이다. 네. 진짜 신기하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백년회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진짜 신기해. 결국은 세월 가서 이제 다시 만났다고 결혼까지 한 줄은 진짜. 우리도 몰랐어, 엄마. 저희도 몰랐어. 저희도 몰랐어. 어? 저희도 우리도 몰랐어. 우리도 몰랐지. 이제 바라는 건 이제 빨리. 이제 임신이 돼서 이제 기승전 임신이네. 가지면 노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항상 표정 관리 전혀 안 돼. 없어.
스트레스가 그 암의 근원이 됐다. 스트레스 주고 계신데. 왜 저 웃어? 아니 우리 엄마 울음은 또 시작됐잖아 지금 래퍼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덜 있으면 사람이 얼굴색도 달라지고 사람이 들리대. 이게 엄청나게 행복하지. 가짜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입만, 이제? 입만 웃고 있는 혼신해. 좋아요 좋아요. 건강을 화이팅 하자고 우리가. 야, 너 장모님 말씀하신 좀 들어. 너무 와. 많이 들었잖아. 좀 진지하게 좀 들어. 복습. 아니 중요한 진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래. 너무 많이 들었잖아. 너무 좋아하신다. 항상 명심해. 아주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죠.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죠. 고생 하지 말라고. 항상 그걸 명심하고. 제가 맨날 하는 행동이거든요. 집에서 저 먹자가 쓱 빠지고 오빠가 남는 저 모습. 어디 맛 좀 봐라. 담비를 또 저렇게 좀 뭐랄까. 내가 또 그랬잖아.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다고. 쟤 좀. 또 달라질까? 아 그럼요. 사내? 뭐 네. 아니 처음에는 애기도 안 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많이 잘 꼬셨죠. 잘 꼬셔가지고. 네. 바로 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지금 애 낳았을 거 아닌가. 네. 작년이라. 작년에 낳았을 것 같아. 신혼을 좀 하고 싶으니까 그랬죠. 나이가 뭐 그렇게 먹은데 무슨 그 신혼이야. 아니 그래도 뭐 바로 가서 임신한 사람도 있고 임신해갖고 사위도 이제 찾는데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날라면은 한 살이 더 적을 때 항상 그렇지.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누가 애도 안 낳는다. 요새 안 낳는 사람 많아 결혼해도. 재밌었어. 또 부모들이 비하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식을 안하고 키워봐야 돼. 표정이 너무 이 또한 내가 또 짊어져야 돼. 아니 근데 저는 장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되죠.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장모님 유일한 또 취미생활 아니실 거예요. 저희한테 이렇게 막 말씀 하시는 것들이. 네, 그래서 취미생활이다. 굉장히 이해력이 넘네. 그러네요. 장모님이 저희한테 그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거는 계속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끝까지 들어드리는 게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실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좀 담비가 장모님하고 얘기를 오래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가 소원이래요. 지루하고 똑같은 얘기더라도 장모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실까. 되게 착하다. 배려심도 많고. 배려심은 많지. 어머니? 어? 그만하시죠. 정말. 앉아. 중간에 들어오라고. 건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니, 건강하라고. 저 자네한테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부분이야. 지금 건강 아직까지 건강하냐 그거 말했는데 그거 들었어.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아니 장모님 대단하신 거야. 너 진짜 이렇게 건강. 아니 이 얘기를 우리가 그렇지. 똑같이 리액션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개운하신 표정이. 아니 그래서 이제 너 둘이서 처음에 그렇게 그 스케이트 그거 한 데서 만났고 또 자네가 그것이 이제 그거 아닌가 여태까지 본업? 본업 살 어렸을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텔레비에서나 이렇게 보고 안 가봤나? 스케이트장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왜 초대한 거 같지? 엄마 안 왔었구나. 그때 안 갔어. 그렇게 뭐 또 사이가 그런 선수인데. 아 보고 싶었어? 오빠 아니, 타는 거를? 보고 싶지만 내가 또 보고 싶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얘기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이거 봐봐. 아니 오늘 가보실래요? 아 스케이트장 한 번도 안 가셨는지 몰랐어 나는. 아 장모님 모시고 한번 스케이트장 가보자 그러면. 엄마? 이야 시원하긴 하겠다 또 가면. 거기는 추워 엄마. 나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어. 계속 우리 엄마 계속 이 얘기를 아까부터 지금 세 번째 하지 않았어? 맞아 세 번쯤 했어. 아 근데 뭐 스케트 그러니까 많이 보고 나 텔레비에서 막 그런 것만 봤지. 그 칼날 같은 걸 갖고 하는 게 좀 신기해. 칼날 가지고 하는 거. 정말 저 얼음판에서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궁금은 하더라고. 아유 왜 하나 했어? 어떻게 타라고 하겠나.
그게 타라고 하는 아니, 거지. 나 스케이트 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가요, 가요. 하우, 이걸 아, 가요, 가요 안 하면 지금 한 3시간 여기 더 있겠어.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가자. 가시죠. 알았어. 아유, 신난다. 아니, 그 장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 아, 가자, 가자. 그리고 원하는 걸 이뤄내셨네. 그렇죠. 근데 여름에 스케이트장도 괜찮겠네. 너무 시원하네.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치? 어머나. 실내 스케이트장. 미니가 있는데 요즘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오, 안녕하세요. 자기 스케이팅 이용하러 오신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여기 모인 키오스크 통해서 입장료나 네. 스케이트 대여로 결제해 주시면 네, 잠시만요. 아, 이런 실내도 있고. 아, 네. 저만? 네, 엄마는? 장모님과 타면 안 돼. 위험해. 아니 뭐 위험해. 일단 아니 해보고 싶으면 엄마도 아 일단 봐서 이제 아 그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냐. 너가 타는 것만 봐도 이렇게 해서 가면 돼. 가시죠 엄마. 와 대박. 야 이 구역에 왔어. 이게 영광이죠. 와 우리 오빠 스케이트는 맨날 차에 있으니까. 오빠 이거 선수 때 타는 거야? 아 이거는 쇼트트랙 스케이트야. 아 쇼트트랙? 어. 왜 쇼트트랙을 타? 연습할 때 쓰는 거. 우와. 그래서 예. 저기 뭐냐 애들 가르치고 이럴 때는 아, 이거 애들 가르치고 행사할 때는. 행사할 때는. 이거 봐 오빠는 이렇게 길어. 어? 저는 좀 스케이트 날이 길어. 오빠 봐봐. 좀 길어요 제가. 신기하다. 저건 좀 짧은 거. 나는 짧죠. 초보자요. 이거는 초보자요. 오 기대가 진짜 확실히 길다. 조금 스피드 스케이트. 근데 나도 초보자용 안 하고 그 피겨 진짜로 신었었어. 그때 옛날에 수중할 때. 너 그건 스케이트 어디 갔어? 모르겠어. 아, 없어졌겠지 뭐. 근데 간수... 안 챙겨 그럼. 헤어지면서 갖다 버렸나 보다. 아니야. 에이씨. 내가 스케이트를 아니야. 다시 보면 내가 성을 간다. 어, 어디 갈지 모르겠네 이 스케이트가. 샀는데. 이거 어떻게 신는 걸까? 그냥 그 버클을 빼서 이 버클을? 어 아 아, 이거? 줘봐봐 오빠 해줄게. 줘봐 아니 그냥 스케치 줘봐봐. 신는 것도 까먹었어? 달라 이건 초보용은 진짜 모르겠다. 바로 이렇게 올려봐봐. 이게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이트를 신겨줘요. 아 이거 잠깐만 잘 신은 거야? 응 신었어. 아 애기야 애기 이렇게 해서 됐어요. 네 아, 오 자상하다 자상해. 자상해요. 됐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건 더 해야 되는구나. 됐지 더. 네네. 이걸 꽉 해야 돼. 이거. 네 가시죠. 응? 가시죠. 가자. 가시죠. 엄마도 같이 가야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시. 아이고.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아, 여기는. 어 잠은 이거 입고 계세요. 야. 추우니까. 저기 이제 완전 여기는 야 냉동이다. 냉동. 나는. 아 문 닫혔어. 너는 따라와. 아이고. 아이고 아,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 엄마 진짜 신기하더라. 여기가 이렇게 스케이트장이에요. 미니링크도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가 잘 돼 있다. 시설이 좋아지고 진짜. 있어. 맞아.